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다육이 여름에 건강하고 예쁘고 짱짱하고 물음병 없이 잘 키우는 거 제가 경험한 거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분갈이를 좀 아직 많이 하시죠?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예전에 저처럼 또 혹시라도 다육이 얼큰이로 빨리 키우고 싶으셔서 다육이보다 두배 정도는 아니어도 다육이 얼굴보다 좀 많이 큰 화분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어서 다육이는 그렇게 화초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좀 키우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되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여름에는 좀 색감도 예쁘게 들고 좀 물음병도 걱정 없이 짱짱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작은 화분, 이렇게 다육이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이 화분 크기랑 입구가 이렇게 아담 사이즈로 작은 화분에 심으면서 흙배합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심다 보면은 요거처럼 대신 크지는 않아요, 확실히. 작은 화분에 심고 그러면은 대신 건강해요. 색감도 잘 들으면서 꽃대 올라와서 이렇게 피어리스 비교해 볼 때, 요 피어리스는 분갈이도 안 해주고 요대로 놨지만 그래도 짱짱하긴 해요. 그래서 화분 분갈이 선택은 엄청 화분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휴밀리스도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놔뒀고요. 요거는 거의 아담 사이즈로 해서 분갈이 해놨던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크고 있어요. 요거 색감이 조금 더 들었으면서 이렇게 잎이 약간씩 업이 되어 있죠. 오므러들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크기가 엄청 중요한 거를 또 알게 되었죠, 저도. 그리고 얘는 샴페인은 먼저보다는 잎이 이제 약간 더 통통해졌어요. 빗물도 먹고, 빗물이 조금 덜 먹어서 물을 좀더 듬뿍 주었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처음보다. 잎은 통통해져 있었지만, 그리고 요거 릴리 패드가 변한 모습 좀 보세요. 그때 엄청 목이 말라 있어서 물을 듬뿍 줬더니 이렇게 입은 통통해지셨으면서 색감은 빠졌고, 그 생장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라면서 푸르둥둥해졌어요. 다시 또 이제 빨개지겠죠? 이게 적심했던 거라, 적심해서 삽목했던 거라 좀 걱정은 됐었는데,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놨더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도데스, 이제 드디어 많이 오므러졌어요, 잎이.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는 아직 아니지만, 안에 있는 거랑 이제 한50% 정도는 그래도 가까이 변했습니다. 데려왔을 때 모습보다는 덜해도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많이 안 들어오지만 여기가 그래도 많이 변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올리비아도 좀 변해 있어요. 비 맞고 좀 많이 얼큰이로 돼 있죠?
조금 널큰이로 돼 있고 잎은 또좀 짱짱해졌으면서 화엽이 좀 많이 져 있어요. 밑에 화엽 정리는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안 떨어져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거 릴리패드도 좀 색감이 들으라고 내놨는데 아직은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라서 별 차이는 없고요. 이제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새 자구들이 많이 달고 있네요. 제법 좀 컸어요, 여기. 자세히 안 봤었는데 먼저는 얘는 자구를 많이 내주는 아이예요. 보니까 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새 자구들을 내주는 아이들인데 또 색감이 들면 좀 예뻐지겠죠, 뭐. 얘도 아직 그대로 짱짱하게만 있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조금 색이 빠지긴 했지만 오렌지 먼로 또 나름 괜찮아졌고요. 요거 베이비 핑거도 많이 먼저보다는 좀 통통해져 있지요. 제일 밑장은 아직 뭐100% 통통해진 않았는데 여기 햇빛으로 인해서 또 다시 쪼글쪼글해진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이렇게 밑에 이런 데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며칠 만에 자세히 보네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세히 보지 이렇게 와서 꼼꼼히 매일 보지는 않아요. 며칠 만에 보네요, 진짜. 그리고 요거 오리온도 분리해서 안 심고 그대로 심어 놓은 거였는데 저번에 물 좋은 다음에 좀 잎이 통통해졌죠. 많이 쪼글쪼글하고 많이 오므러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좀 펴졌어요. 그리고 꽃대도 제법 많이 나와 있고요. 그 턱시파는 별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변한 모습은 요 줄기 사이에는 조금 더 크긴 했네요. 먼저보다는. 또 잎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긴 해요. 워낙 오므러들어 있었었는데 물 먹고서 조금 펴졌죠. 그래서 화분 선택이 엄청 중요한 거를 또더 경험했고요. 요거는 좀 며칠 전에 내놨어요. 좀 색감 좀 들으라고 같은 오렌지 먼로지만 비교가 되죠. 얘는 그늘에서 선반에서 있었던 거고, 근데 한 3일인가 4일 전에 내놨더니 끝은 조금 빨개네요. 얘는 같은 거였지만 조금 큰 화분에 심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좀 얼굴이 좀 크긴 컸어요. 약간 더커 보이긴 하죠.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 크리스마스하고 교대했어요. 자리를. 여기서 조금 더빛좀 보라고 여기다가 옮겨놨네요. 그리고 얘도 좀 물을 줬더니 약간 얼굴은 펴졌어요. 분갈이가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요? 해주면 좋은데. 얘도 분갈이했을 할 때는 엄청 뿌리도 건강하지 않고 좀 힘겨워했었는데 세 개가 한 몸이었다가 하나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듬뿍 먹어서 그런지 조금 이제 모양새가 나와요. 엄청 얘가 힘들어했거든요. 안 건강했었는데 이제 모양새가 좀 갖춰지네요. 그리고 이거 앙팡금을 그래도 직광을 받으면 좀 어떨까 하고 걱정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완전 직광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견디고 있고 색감도 오히려 더
예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는 더 예뻐진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약간 색감이 들어있죠. 반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또 많이 걱정됐거든요. 얘 금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하엽이 많이 져 있네요. 빛 보는 곳에 있는 곳은요. 그리고 이거 야곱새니금이 이렇게나 예뻐지는 건지는 몰랐어요. 더 예뻐졌죠, 색감이. 야곱새니금이 아무리 봐도 이런 색감 있는 거는 못 봤어요. 이렇게 예뻐지는 거는. 이거 그냥 야곱새니도 별 차이,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죠.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옮겨놨어요, 자리를. 이렇게. 그냥 야곱새니하고 야곱새니 금하고 색감이 많이 차이 안 난다는 거.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요, 저번에 비 맞고 그런지 약간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색감이 안 예뻐졌어요. 여기 끝자락은 여기랑은 이렇게 변해 있네요. 멀리 있어서 그냥 건강하게 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파리가 몇 개는 이렇게 화상처럼 변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한데, 요런 거는 건강하게 잘 있거든요. 잎이 이렇게. 아, 그래서 아, 색감을 예쁘게 들어 있었어도 화상을 좀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더 느꼈습니다. 먼저도 경험했으면서도, 아, 얘는 씩씩하게 잘 있길래 신경을 좀안 썼거든요. 신경 좀 써야 되겠네요, 얘도. 요양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끝나고 좀 밑에 칸에다 좀 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위에 잘 있습니다. 아이고, 애리애리한 용을. 입꼬지가 아주 힘겨워하네. 부용은 정말 털이 뽀송뽀송 있으면서도 색감이 꾸준히 조금씩 들고 있어요. 이렇게 변한 모습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아직도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는 생장점이 이렇게 푸르면서 아직 잘 견뎌주고 있어요. 색감도 은은하면서 멕시코 자이언트. 나는 얘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동안 변한 모습과 다육이 분갈이 하실 때 화분 선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랑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날 되세요.